네, 지금까지 백사이드, 아니, 네, 지금까지 풀가드, 하프가드, 사이드 컨트롤, 탑마운트에 대해서는 쭉 공부를 하셨고요. 물론 이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도 그라운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올라가실 수가 있고 연습을 하셔서 방어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이 어떤 네 가지 기본적인 자세에서 탈출을 할때또 새로운 자세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제가 목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푸실 때 중요한 자세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충 수업으로 실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사이드 쪽하고 백마운트, 백시팅 요세 가지 자세를 조금 운영 팁을 말씀을 보충을 해드리고 그라운드에 대한 공략을 이제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사이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백사이드에서 하위에 계시는 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은 스태미너가 없는 상황에서 풀가드 방향이나 백크린치 방향은 상대방의 파운딩으로 막힌다라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해서 막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태미너가 부족할 때 움직이려고 할때 때리게 되면은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되죠.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한두 번 정도 트랜지션 막히게 되면 밑에 계시는 분이 놀래서 백크린치를 막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에너지가 다시 찼기 때문에 일어선 건데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셔서 위로 막 하시려고 합니다. 일어서시려고 하시다가 많이 KO를 당하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백크린치로 풀가드로 가는 게 제일 밑에 계시는 분한테는 유리한 자세이기 때문에 아우 나 적어도 사이드 컨트롤 내주지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 위험해지면은 백크린치는 더 위험하니까 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백크린치랑 풀가드 둘다 펀치에 막힙니다. 그래서 스태미너를 잃고 도망을 가시려면은 사이드 컨트롤 쪽으로는 펀치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싶으면은 사이드 컨트롤 쪽으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목이 오늘 상당히 안 좋네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이 백사이드 자세에서 UFC2가 나왔을 때한 두세 달 정도는 이 백사이드에서 상당히 많이 KO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1위에 있는 사람도 거의 백사이드로 가서 상대방을 끝내버렸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풀가드, 백크린치, 사이드 컨트롤 전부 다 스태미너가 없는 상태에서는 방어가 됐습니다. 방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이렇게 여기서 크루스픽스나 사이드 세틀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방어를 한두 번 해요. 한두 번 하죠. 한두 번 하고 나서 펀치를 날리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스태미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다 막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무적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EA 스포츠에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이드 컨트롤은 여기서 사이드로 가는 방향은 절대로 펀치로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는 분들이 위험에 빠졌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이렇게 사이드로 도망가시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시고 스태미너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내줬다라면은 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래 가셔야 됩니다. 됐죠? 네. 두 번째는 공격자 입장에서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잽싱에서는 밑에 계시는 분이 풀가드로 가시든 혹은 사이드 컨트롤로 가시든 백클리치로 가시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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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시면 돼요. 그래서 풀가드로 가는 동작이나 밑에 계시는 분의 동작이 사이드로 가는 동작이나 이게 오른쪽 왼쪽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막기가 조금 쉽습니다. 완전히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을 수는 있는데 백클린치 쪽은 막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백클린치가 제일 빨리 또 제일 빠르게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백클린치로 가시는 것은 막기가 좀 힘들고요. 그런데 백클린치로 가게 되면 공격자분이 유리하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백시팅으로 가시든지 또는 뭐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가시든지 하는 부분 어떤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시면 바로 백시팅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자세에서도 계속 유리한 자세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아야 될 것은 사이드 컨트롤로 가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클린치로 가도 공격자가 좋죠. 그러면 풀가드 쪽을 위주로 막으셔야 돼요. 한 군데를 보신다면 이쪽을 막으시면은 풀가드 쪽이 그나마 수비자한테 유리한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는 안 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풀가드를 위주로 막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으시다 보면은 상대방이 자 아침이라 그런지 이렇게 목이 안 좋네요. 지금 비스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자세에서 레슬링 트랜지션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힘들어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캐릭터를 여기서 저희가 이제 풀가드 쪽으로 가는 자세를 막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이제 백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스윕을 하실 수가 있어요. L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저희가 풀가드 방향으로 막는 걸 실패하면은 이렇게 백사이드로 가시게 되거든요. 이때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시면은 백사이드로 내주시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공격자의 그 가이드바를 한번 봐주십시오. 핸더슨이 백사이드를 하는 순간에 비스핑의 가이드는 스프롤이라고 하는 방향이 사이드 컨트롤이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백사이드 하는 순간에 비스핑이 사이드 컨트롤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사이드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핸더슨이 백사이드로 스윕하려는 순간에 타이밍 좋게 저희가 오른쪽으로 스틱을 툭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자세로 공격자한테 여전히 유리한 자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사이드에서 공격자하고 수비자에 대한 연구를 팁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백마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백사이드에서 백마운트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핸더슨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백마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비스핑이 핸더슨이 백마운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쪽으로든 움직이게 되면 백시팅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핸더슨이 백마운트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밑에 있는 비스핑이 아무 짓도 안 하면은 백마운트를 내주게 되고요. 뒤늦게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백시팅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는 분은 위에 있는 상대가
백마운트로 가려고 할 때 뒤늦게 움직이면은 백시팅을 내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백시팅을 내주고도 백마운트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싶으면은 올라가려는 순간에 하프가드 쪽으로 이렇게 R스틱을 밀어주면은 백시팅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두시면은 백마운트로 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백마운트보다 백시팅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내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놔둡니다. 그냥 백마운트로 가라. 그러면은 저는 백마운트에서 이렇게 누운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백시팅보다는 백마운트가 전 나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면 백마운트에 간 상태에서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게 파운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운딩은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막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백플랫을 사용을 해보십시오. 백플랫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일단 좋은 거는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는 강력한 서브미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분이 목을 뒤에서 확 졸라버리는 거죠. 그 기술을 쓸 수가 있고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스태미너가 많은 상황이라면 밑에 사람이 움직이려고 할 때, 밑에 사람이 돌아서려고 할 때 탑 마운트 쪽으로, 그때 상대방의 얼굴 쪽으로 파운딩을 날리면은 그 사람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조금 늦어서 그런데요. 백플립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막아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세에서 눌러두는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효과가 크죠. 거기다가 상체를 올리고 파운딩 몇 방만 때리게 되면 백플립 자세에서 포스업 상태를 올린 상태에서 파운딩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끝나버려. 한, 둘, 셋, 네 방이 끝나버렸죠. 물론 비스핑이 헤드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서 백마운트로 올라가셨을 때는 백플랫으로 가신 다음에 공격을 하시면은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시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백시팅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을 손 모양 보시고 막으시면 되고요. 자, 손이 오른쪽으로, 자, 손이 가는 방향 쪽으로 막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갈 때, 아니면 이쪽으로 갈 때, 두 방향이 있죠? 그리고 위로 올릴 때. 네, 요거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게 없고, 수비자 입장에서 탈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수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트랜지션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게 되면 막히기도 쉽거든요. 실패를 하시게 되면 라운드 내내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냥 가실 게 아니라 이렇게 백사이드 쪽으로 갈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를 주신 다음에 폴마운트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팁입니다. 백사이드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동해 버리면. 네, 백시팅 자체는 조금 위험한 자세이기 때문에 풀가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냥 무작백으로 가시면 다 막힙니다. 막히게 되니까 이렇게 위로 페인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페인팅을 못 줍니다. 이렇게 페인팅을 주기는,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주시고 가시는데, 백사이드 쪽 페인팅 가능하고 가끔 풀가드 쪽 페인팅도 가능합니다.
아 이거 이게 왼쪽이죠. 왼쪽으로 하는 페인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이 쭉 뻗는 페인팅은 힘들어요. 이거는 동작이 크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백사이드 쪽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도망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추가 포지션에 대한 간단한 연구를 마치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서 그라운드에 대해서 점령을 하시고 꼭 그라운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대한 예고편으로 제가 클린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클린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클린치에 대한 예고편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통해서요. 물론 상대는 컴퓨터지만 으이. 일로와 잡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클린치를 활용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